안녕하십니까. CJB 시사 공방입니다. 오늘도 충북의 뜨거운 이슈를 날카롭게 분석해 주실 두 분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민주당 허창원 전 도의원, 박한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CJB 시사 공방 오늘도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충북 도립대 총장 인선 논란입니다. 네, 충북 도립대 차기 총장 선출 과정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의 총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두 명의 후보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를 하고 재공모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이를 두고 김영환 지사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코드 인사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내용인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도립대가 사실 조금 뭐 조용했는데 최근에 좀 시끄럽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총장 인선과 관련해서 요즘에 각 대학들이 총장과 관련해서 뭐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도립대는 총장 인선과 관련해서 현재 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회. 금방 이제 아나운서께서도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공병영 총장님이 2017년도에 이제 총장으로 임명이 되고 작년에 이제 재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까지가 원래 임기인데 금년도 9월 달에 아마 김영환 지사가 공병영 총장에게 교육특보 자리를 제안한 걸로 언론에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병영 총장이 사퇴를 했으면 하는 의중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아마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났고요. 그래서 공병영 총장이 사퇴를 했지요. 그래서 공병영 총장이 사퇴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총장을 이제 선출하는 과정에서 네. 총장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4명이 공모가 신청이 됐고 그중에 2명이 이제 적격이다라고 해서 도지사에게 임명권이 있는 도지사에게 2명 후보를 올렸는데 네. 도지사가 이제 2명 다 부적격이다라고 해서 다시 반려를 한 상태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병영 총장이 그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이제 좀 어수선한 가운데 이제 사퇴를 좀 앞둔 시점에 또 도에서 이제 감사관을 통해서 12월 달에 입시철에 제일 바쁜 도립대학교에 이제 감사팀을 이제 파견한다고 하는데요. 내년 3월에 정기 감사가 있는데 네. 12월에 제일 바쁜 입시철에 그것도 감사팀도 예년에 비해서 3배나 증액된 그러니까 12명의 팀원을 구성한 감사팀을 도립대에 파견하면서 이게 공병영 총장이 보기에는 이게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겠다 싶어서 사퇴서를 이제 바로 제출하고 학교를 이임식하고 떠나버립니다. 네. 그러자마자 이제 도에서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감사를 예정대로 내년 상반기에 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해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코미디다. 참 논란거리고 참 어떻게 보면 그 도립대학교를 도지사가 측근 인사를 세우기 위한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잘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총장 추천위원회에서 두 명의 후보를 추천했는데 충청북도가 일단 부적격 처리한 것과 그다음에 그에 맞춰서 공교로운지 아니면 뭐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감사가 이제 있었다라는 그 철회는 되긴 했지만요. 네. 그 상황은 좀 이따 얘기해 보고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그 일단 그 총장 인선 논란에 앞서서 우리 도립대의 네. 그동안의 총장 인선 과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충북 도립대 그동안 총장 그 출신들을 보면 그 도청 간부 출신들이 좀 대다수였고요. 그리고 그 고위직 그 교육 공무원 그분들이 한 분 계셨고 또 도립대 출신 교수분이 한 분이 총장을 했다 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립대 그 특성상 그 지방비 특히나 도비로 다 그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자체 예산은 한 30억 원 정도고 그리고 한 50억 정도 가량이 연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인사권도 이제 그 도청에 계신 그 도청 수장이신 우리 도지사님이 또 인사권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네. 그런 임용 추천위원을 통해서 1순위, 2순위 정도에 올라오지만 거기에 결정권은 아무래도 그 도지사의 그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번에 그런 그 문제가 됐던 부분은 아무래도 그 도립대나 여러 기타 대학들이 지금 많이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타개하고자
중앙정부와 네트워크가 잘 되신 분으로 한번 총장을 모셔서 그 대학을 더 살리고 더 발전시키자는 그런 의도에서 아마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북도가 그 도립대 총장에 대한 인사권은 있는 거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부적격을 처리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논란이 나오고 있는 건데 어떤 부분이 조금 문제라고 보시는지. 어쨌든 인사권은 네. 도지사한테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러나 이게 공병영 총장이라는 한 인물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7년도에 그 도립대 총장으로 부임되기 전에 2014년도부터 이제 도립대가 상당히 어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 개선 대학으로 되기까지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을 받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의 폐교 위기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도립대학교가. 네. 그래서 이제 이시종 지사께서 공병영 총장에 대해서 사실은 구원투수로다가 교육부 출신으로 그냥 지금 초빙을 해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병영 총장이 취임 1년 만에 이 대학 구조개혁평가 2년 연속 D등급 받은 대학을 자율개선대학으로다가 올려놓습니다. 그 얘기는 네. 뭐냐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대학이다라는 평가를 받은 거거든요. 그만큼 공병영 총장이 그 대학에 대해서 헌신을 기울였던 분인데 이분이 과연 2024년까지 이제 1년 좀 더 남은 임기를 그렇게 그 대학을 더 중앙정부와 교감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잘하고 계신 분을 그렇게 사퇴할 수 있게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은 우리 김영환 지사가 좀 인사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퇴 압박이 이제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불러다가 공병영 총장을 불러다가 교육특보 자리를 제안을 했다라는 거는 네네. 교육특보라는 거는 사실 도지사한테 정무특보는 들어봤어도 교육특보는 있던 자리도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퇴하고 교육적인 관념에서 자문기구를 좀 맡아달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총장을 사퇴해달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니까 이 학자 출신의 공병영 총장이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의중을 들어서 그러면 당신이 그러면 사퇴를 하겠다. 그렇게 온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전 감사관실까지 막 이렇게 좀 동원이 돼서 네. 12월이라는 제일 바쁜 대학의 입시철에 그 감사를 보내고 그 팀을 3배나 증원시켜서 그런 도립대학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당신이 외부 인사로 그분을 추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총장 추천위원회에서 두 명이 후보 중에 올라가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인사 논란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각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는 김영환 지사가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김영환 지사가 원하는 사람이 총장 추천위원회에서 탈락이 됐는데 그 사람을 다시금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총장 추천위에서 추천한 두 명을 부적격 처리한 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현실적으로 네. 그 1순위 2수에 배제된 분을 다시 올릴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그 지금 그 김영환 지사님이 집권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속에서 그 자기의 정치 철학 그리고 또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거기서 제일 강조했던 교육 철학이 그 AI 영재고를 갖다가 좀 실현시키고자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로 그 아무래도 공병호 총장을 더 이렇게 쓰임새 있게 아마 제안을 또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사태 압박 부분들은 나름대로 거기에 또 걸맞는 또 어떤 그 총장의 그런 그 기준에 맞춰서 한번 외부 인사를 좀 영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 거지 그래서 사태 압박이라기보다는 그런 분들도 차라리 사태 압박이면 해서 그만두게 하지 그런 자리를 갖다 제안했다라는 거는 아름대로 그분의 어떤 성과를 갖다가 평가하면서 더 좀 그 교육 철학을 자기 그 집권 내에 더 발현시키고자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공병영 총장이 성과를 못 냈거나 그 또 옥천이라는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았거나 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행정관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1년 만에 자율개선대학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취업률이 도립대가 한때는 취업률이 30%밖에 안 됐던데요. 네. 그러나 지금 뭐 바이오 생명의학과라든가 반도체 전자과 같은 경우에는 80%를 매년 상회하고 있거든요. 취업률이. 전국에 있는 전문대학 중에서도 사실 도립대학교가 굉장히 취업률이 그런 면에서 높은 거예요. 그렇게 실적을 좀 내고 또 다방면으로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또 제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송의 바이오 생명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옥천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좀 반대를 무릅쓰고 캠퍼스를 사실 오송에다 넣은 거거든요. 네. 왜 그랬냐면
오송이 바이오 특화단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송 3산단까지 이제 조성이 될 텐데 거기에 수백만 평의 이제 바이오 산단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친구들을 그 오송에다 분교를 만들어가면서까지 캠퍼스를 거기다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 친구들이 몇 년 전만 해도 취업률이 제가 보니까 5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캠퍼스가 글로 가면서 또 바이오 특화되면서 취업률이 이제 80몇 프로까지 올라가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옥천 지역사회와 협의하면서 그렇게 캠퍼스를 만들 정도면은 이분의 노력이 굉장히 컸던 건데 네. 그런 부분들이 간과된 채 어떤 이 김영환 지사의 교육 철학이나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의 이유로다가 이렇게 공병영 총장이 사퇴를 하게 됐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그리고 공병영 총장이 사퇴권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현재 부적격 추천된 후보 두 명이 부적격 처리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충청북도에서는 조금 뭐 외부 네트워크나 여러 능력 면에서 좀 부족해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존중을 해서 부적격 처리를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 능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네. 어떤 자기 그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네. 그런 능력. 여러 가지 행정 능력 이걸 본 것이 아니라 그 도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변화와 혁신 변화와 혁신한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그 체계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조금 더 대학에다가 재정적인 됐던 여러 가지 그 산학 연계 부분에서 외부적인 네트워크를 더 연계시킬 수 있는 분을 갖다가 총장으로 모시고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내부인보다는 외부에서 찾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거기에 좀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언론 보도에 나온 부분을 잠깐 인용을 하면 네. 그 후보들이 이제 네 명이 오셔서 그 학교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 도립대학교 자체적에서 지원한 후보들은 그 제안서가 100페이지가 넘게끔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학교를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외부 인사 그 한 분으로 지목된 분은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 10페이지짜리의 제안서를 갖고 오셔갖고 학교에 대한 파악도 안 됐다라는 거죠. 과연 어떤 분이 우리 도립대학교를 제대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총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데요. 네. 사실은 두 분이 이제 언론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두 분의 면면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의원 시절에 한 상임위에서 같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도립대학교의 문제들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분들이 거의 수십 년간 도립대학교에서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 겪고 이해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도립대학교를 끌고 나가겠다라는 그 제안서를 100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까지 총장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두 분이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럼 그런 부분들은 도지사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지 당신이 보시기에 어떤 당신 코드와 맞지 않는지 않는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그분들이 그 뭐 역량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부적격이라고 한다면 네. 그분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그 좀 우리가 좀 너무 잘못하는 거죠. 제가 뭐 다른 단어는 쓰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격은 훌륭한데 어쨌든 김영환 지사하고 코드가 맞지 않는 분들 뿐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김영환 지사 의중에 맞지 않아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건 아쉽다. 이렇게 김영환 네. 지사의 의중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당신이 생각하는 큰 그림 속에서 도립대학교가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중앙정부와 아까 우리 행정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와 아니면 교육부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를 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공병영 총장 밑에서 훈련이 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면면을 봐서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라 도립대를 충분히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들이다라는 말씀을 꼭 여기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아까 코드 인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코드 인사라는 거는 물론 그 지역적이거나 학연 여러 가지 그 낙하산 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볼 때 요번에 그 두 명 추천되신 분 중에 한 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 요번 김영환 그 지사님 그 저기 막 도지사 할 때 인수위원회 때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선택하지 않고 정말로 공정하게 정말 그 앞으로 도립대에 나갈 방향 특히나 그 취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특성상에 있는 대학을 갖다가 좀 발전시키고자 했을 때 그 외부 인사의 그런 그 영입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김영환 지사님의 아주 단언한 아주 그냥 그 결단력 있는 그런 인사 추천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인사 추천 어차피 임용 그 총장 추천위에서 했지만 그래도 그
현 그 지사님의 정책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 갖다가 초기에 강하게 같이 가려면 그래도 나름대로 의견이 맞고 정치 철학 여러 가지가 맞는 그런 분들로 처음에 가는 게 훨씬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글쎄, 우리 행정관님과 저 같은 생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언론 보도를 제가 또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외부인 사람분도 사실은 준비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외부의 네트워크만 가지고서 대학을 발전시키겠다? 그건 사실은 조금 모순된 얘기죠. 그러니까 도립대학교가 처한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플러스 외부 네트워크까지 묶여진다면 도립대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언론 보도에 나왔던 것처럼 어떤 제안서나 이런 부분들이 그 현 교수들과의 어떤 그렇게 좀 눈에 띄게 뭐 좀 차이가 난다면 그런 부분은 사실은 너무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닌가. 글쎄, 아까 물리적으로 뭐 100페이지 네. 뭐 10페이지 하셨는데요. 꼭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런 그 내용적인 부분들도 좀 면밀히 더 살폈어야 네. 되지 않았나. 고도 인사는 아니고 그쪽 네. 도립대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그렇죠. 고민점을 둔 것이 아니냐. 네네. 그 이걸 어떻게 보세요? 아까 이제 감사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부적격 결정을 충청북도가 내리자마자 도립대에 대한 감사를 앞당겨서 그리고 더 많은 인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논란에 대해서 철회를 하긴 했거든요. 이게 이제 도립대를 좀 길들이겠다라는 어떤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네. 다르겠지만 길들이기라는 표현도 또 맞다 일부는 맞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 그렇게 보세요. 이게 내년 3월에 정기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년을 예를 들면 한 4명 정도의 감사팀이 네. 감사팀이 좀 만들어지죠. 근데 갑자기 12월에 지금 입시철 수시다 정시다 지금 너무나도 바쁜 학교거든요. 입시철 제일 바쁠 때 아닙니까? 이때 감사팀을 4명이 아니라 12명을 구성을 해서 바로 감사를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김영환 지사가 관장하는 이 감사팀이 도립대학교 실정을 알고 있나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실정을 알면 입시철에 학생들 지원하게끔 교수들은 이쪽 저쪽으로 마케팅하러 뛰어다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학교에 평상시에 그 감사팀의 3배 되는 인원을 보내서 감사를 할 테니까 감사 준비를 해라? 네. 아니, 사실은 이건 누가 봐도 길들이기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자 공병영 총장이 임명되기도 전에 사퇴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다음날 또 감사팀이 그럼 예정대로 다시 감사를 하겠다? 이거를 그러면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도립대 내가 원하는 인사권자가 원하는 총장 후보자가 올라오지 않았으니 여기에 대해서 나는 도립대에 대해서 내 의중을 이 감사로다가 표시하겠다라고 도민들이 이해할 수밖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그렇죠. 표적 감사다. 저는 표적 감사고 길들이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맞습니다. 네. 뭐 허 의원님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도립대 그 상황 자체가 그 한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D등급 받고 정말 어려운 상태고 아까도 그 벚꽃 피듯이 그 남쪽부터 해서 지금 대학을 갖다 문을 닫게 생긴 지경에서 정말로 그 예산 지원 부분은 전국 최고 규모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과연 예산이 잘 쓰여 있나 그리고 또 신입생 선발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은 없나 그래서 좀 신속한 감사도 필요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지만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그래도 그 대학의 어떤 입장 갖다가 판단해서 좀 미루었던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이 그 감사를 할 정도로 그런 뭐 잘못된 것이 드러났다라면 그 좀 뭐 그 명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사실 그런 만한 명분도 없었고 제일 바쁜 철이고 더군다나 충청북도 감사관실은요. 이시용 지사님이 그 하면서 개방형 감사관을 임명하면서 사실은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사전 컨설팅 감사제라는 걸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면서 그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감사 체제로 돌릴 정도로 감사관실에 대한 그 부분이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근데 네. 언론 보도에 보면은 어제 그제 제가 뭐 며칠 전에 나온 그 언론 보도를 보면 감사관실의 위상까지 떨어졌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감사관실의 위상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과연 이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제대로 된 기관들까지도 지금 보시기에 모양이 좀 신뢰가 추락한 네. 그런 모양새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충청북도가 총장 재공모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네. 그러면 추진이 이제 되겠죠? 되겠죠. 근데 네. 나중에 다시 또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또다시 부적격 처리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먼저 지금 말씀드려야 되나 모르겠는데 네네. 뭐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 뭐 행정을 하고 정치인들이 뭐 그 정도까지 또 실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실수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사실은 뭐 감사팀을 활용하고 뭐 공병용 총장을 빠른 조기 사퇴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일련의 그런 과정들이 다음에 실수를 안 하기 위한 거라고 봐지고요. 사실은 이렇게 좀 모양새가 만들어지면서 총장이 임명되는 것 자체가 네. 저는 뭐 행정력의 좀 미스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저희 그 충청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권이 바뀌면서 그 산하 기관장 단체장들이 그 보장된 임기 동안 지금 안 나가고 좀 그런 정치 철학을 같이 할 수 있는 분으로 지금 모시고자 하는데 그런데 갈등들이 지금 현실로 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속에서의 부분의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그 감사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땐 고도의 정치력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법적인 틀 내에서 정말 정당하게 그건 이유가 되고 하기 때문에 감사를 또 보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사법적인 틀 내에서 또 저는 그렇게 보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고도의 정치력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네네.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인사 때마다 사실 뭐 측근 인사, 코드 인사 논란이 계속 있잖아요. 뭐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그런데 네. 그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뭐 측근이 필요하기도 하고 너무 측근만 고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인사 때마다 있는 거. 사실은 그 행정관이면 네. 저나 이제 정치인이면 선출직들은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측근 인사가 어느 정도는 그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철학이라든가 자기 갖고 있는 생각들을 같이 끌고 나갈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분들을 같이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김용환 지사님이 유독 그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정무특보도 이제 뭐 대개 이제 공직이라든가 어떤 경험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이 네. 얼마 전에 임명이 됐죠. 또 그리고 대변인도 사실은 공무를 했지만은 내정설이 도는 분이 이제 다시 들어갔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 원장 같은 경우에는 충북의 복지를 하나의 관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충북의 복지를 전부 다 관장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에서의 정치학 박사 출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 얼마 전에 또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충북 청소년 진흥원장 같은 경우에도 언론은 출신이 됐고요. 청소년 관련된 건데 그리고 충북 연구원장도 사실은 이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충북과 연관이 극히 적은 분이 이제 임명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당신과 선거 과정에서 코드를 네. 함께했던 부분을 임명하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례로 이전에 이제 이시종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많이들 하셨는데 네. 이전에 바로 정무특보를 한번 좀 보면 그 전에 정무특보가 지금 현 이경용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지역위원장입니다. 이분의 전력이 바로 뭐였냐면 금강유역 환경청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시종 지사가 이경용 위원장을 정무특보로 앉힐 때는 어떤 얘기였냐면 대청호하고 충주호에 관련돼서 규제가 너무 심하니 금강유역 환경청장을 맡았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규제에 대해서 풀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충북지원특별법과 같은 맥락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시종 지사님은 어쨌든 알겠습니다. 정치를 함께했던 분들도 그렇게 했지만은 거기에 특화된 분들은 곳곳에 심었는데 지금 인사에서는 그런 면들이 좀 부족하다. 측근 인사, 코드 인사는 불가피하지만 약간 능력이 있고 적합한 네. 인물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김영환 지사는 조금 지나친 면이 있다. 그 기준을 정하기는 애매하겠지만요. 애매하죠. 그 뭐, 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렇다고까지는 보지는 않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수송 지사님 때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많이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네. 특히나 NGO 단체의 그 수장이신 분이 그 특보로 가셨다가 또 자진 사퇴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곳곳마다 아까 전문성을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또 그 사업 분야에 관련되신 분이 만약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또 무슨 연관이 된다, 이권이 개입된다고 해서 그래서 질타를 받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그 김영환 지사님은 약간은 실용적이고 좀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 도지사 선거 캠프 사이에서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갈등 부분을 갖다가 인사로 인해서 지금 포용력 있게 지금 사람들을 등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중앙 정치인 면모답게 나름대로 고도의 정치를 갖다가 력을 펼치시면서 정말 탕평적인 그런 인사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나름의 인사를 하고 계신 것이다. 네.
자, 마지막으로 도립대 총장에서 놀라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매듭 지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지 한 말씀씩 짧게 듣고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도립대 관련돼서 말씀드릴까요? 지금 늦었지만 어수선한 가운데 이제 도립대 총장을 다시 선출하기 위한 과정을 또 밟겠죠. 그러면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과연 도립대에 대한 이해가 누가 더 높고 그리고 도립대의 비전을 또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는 분을 총장으로 앉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거 과정에서 나와 연관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배제하시고 우리 도립대, 충북 도립대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분, 그분을 총장으로 임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 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나도 다 알고 있는데요. 정말 그 이번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그 도립대가 그 교수님들이나 또 그리고 또 피해 그 교육자인 우리 또 학생들 그런 분들이 피해가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분들이 다 다시 대화로 인해서 다시 좀 더 좋은 총장을 모셔서 원만하게 사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인사가 항상 논란이 있고 그만큼 어렵다는 거겠죠. 네, 어쨌든 그 도민들이 좀 납득할 만한 인사 그리고 절차가 꼭 도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청북도에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CJB 시사 공방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